목이 어디 아파요? 저요? 아니요, 오늘 나 풀메하고 왔는데? 썸녀에게 해선 안 되는 말. 의외로 남자들이 모르는. 지금 해볼게요. 근데 어디 아파요? 저요? 아니요, 오늘 나 풀메하고 왔는데? 그니까 이미 실내라고. 기분 나쁘죠? 심지어 남이 신경 써서 머리도 하고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나왔는데 어디 아파? 다 풀메했는데 마침 립만 하나 빼먹었어. 그랬을 때 어디 아파 이러면은 진짜 막 마음이 아프지? 응. 그냥 막 이게 막 옷차림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평소보다 후줄근해 보일 때 컨디션 안 좋아? 이거랑 평소랑 똑같은데 약간 생기 없어 보인다고 바로 자기 딴에는 챙겨준답시고 어디 아파? 이러면 실패. 그 사람들의 컨디션을 챙겨주는 건 좋은데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것만 보고서 아파 보인다고 하는 건 약간 실례인 것 같아요. 그거 그리고 생각나는 게 난 아침에 진짜 엄청 붓거든요. 붓는다는 건 내가 알아. 그죠? 왜 이렇게 부었어? 맞아, 그것도 아침마다 붓는 사람들 진짜 신경 쓰여요. 그거 특히 여자들은 얼굴 크기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 내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얼굴이 다르단 말이야. 붓기 정도가 달라서 다른데 아침에 부어서 너 왜 이렇게 부었어? 이러면 그게 알아, 알지만 막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당황스러워. 그래서 그 외모 컨디션을 보고서 붓다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가 다리가 되게 굵잖아요. 그쵸? 제 통뼈인데 또 아시죠? 제 발목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저도 오후만 되면 발이 엄청 붓는단 말이에요. 나 발 엄청 부었지? 나 오늘 진짜 두껍지 않냐? 코끼리 같지 않아? 이럴 때 너 진짜 부어 보인다 이러면 진짜 싸우자는 거지. 차라리 그런 말 말고 좀 힘들어 보인다 차라리 이러면은 될 것 같은데 부어 보인다 이러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 그냥 먼저 여자 나 좀 부었지 이럴 때 아니야 괜찮아 라든지 아니면 마사지 할 수 있는 거 얼음컵을 대준다 그게 낫지. 근데 그걸 둘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쓰고 약쓰고 마사지를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로 치면은 남자가 운동을 하고 왔어. 어깨 운동을 하고 와서 나 어때? 평소보다 좀 넓어 보이지 않아? 이랬는데 똑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그거지. 이게 딱 떨어지는 비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머리숱이 점점 빠져서 고민하는 남자친구한테 여자가 어제보다 더 빠진 것 같아. 싸우자 이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여자한테 살 지적하는 거랑 그 자기의 치부를 외적인 거는 웬만하면 터치 안 하는 게 응.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고 비교 이거는 진짜 안 될 것이요. 누구랑 비교해도 안 돼요. 우리 엄마는 안 그러는데 우리 누나는 안 그러는데 내 친구는 안 그러는데 친구의 여자친구는 안 그러는데 전 여자친구는 안 그러던데 지나는 똥개는 안 그러던데 다 하면 안 돼. 그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연예인 특히 그리고 나보다 어린 여자 나이 든 여자랑도 하면 안 돼. 누구랑도 하면 안 돼. 나는 나야. 그 상대를 상대로서 존중해야지 누구와 비교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나 지금 생각해도 진짜 여유 없는 게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항상 했던 말이 내 옛날 여자친구들 다 예뻤어. 어쩌라고. 진짜 똑같이 어쩌라고. 도발하는 건가? 그러면 나도 그 반발 시간 갖고서 내 옛날 남자친구들은 다 키 컸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파국이지. 응, 싸우자는 거지. 이게 자기가 뭐 그 자기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전에 만났던 여자들이 멋있는 여자였다 이게. 해선 안 돼. 그거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남자 딴에는 나름 여자의 감정 그거를 이제 공감을 해준다고 한 말이 오히려 더 이제 아픔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말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차라리 아파 보여서 에너지 드링크를 내밀었다든지
그런 게 나을 수 있겠다. 말 잘못해서 괜히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이에요? 끝. 재미없다. 어떻게 그럼 해주세요, 끝. 됐어요. 끝.